비오틴 모발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뉴에어 부산 의원의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탈모 영양제, 특히 비오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오틴 모발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타민 B군, 비타민 B7이라고 하고요. 인체에 카복실화 효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리 큰 기계도 기어가 하나 빠져버리면 헛돌아 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비타민이죠. 그리고 이 비오틴이 결핍될 경우에 모발이라든지 손발톱 이런 것들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탈모가 있는 분들이 비오틴을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겠죠?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오틴이 그렇게 흡수하기 어려운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오틴은 단백질이 풍부한 서구식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결핍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하루 필요량이 대략 30에서 6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는데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양인들 가운데서도 고기를 좀 덜 드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 비오틴이 결핍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표이기는 한데요. 2015년에 한국인의 90%가 비오틴이 뭐 조금이라도 결핍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한참 나왔던 적도 있죠. 그리고 식사량이 적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오틴이 좀 부족하게 있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식사에서 단백질을 잘 안 챙겨 드신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원래 그냥 식사량이 적은 분들이라면 이런 비오틴을 섭취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전성 탈모 환자분들께 비오틴을 많이 섭취를 하게 해도 탈모 증상이 특별히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비오틴이 아니라 DHT,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증상을 느끼신다면 나 일단 병원 가기 전에 영양제부터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탈모라는 병이 무서운 것은 그냥 방치하셨다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기 때문인데요. 모낭이 일정 수준 이상 망가져 버리면 그때는 탈모 영양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탈모약과 온갖 좋다는 치료를 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탈모 증상이 단순히 영양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유전적 소인 때문에 발생한 유전 탈모인 것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탈모 패턴이 남성분의 경우에 M자 부분이 파인다든지 정수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빈다든지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 라인을 중심으로 머리카락을 비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긴 탈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